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얘들아 오늘 전도사님 되게 어려운 말씀 준비했어. 그래서 너희들 복음이 뭐가 돼? 궁금해요. 궁금해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뭐가 돼? 궁금해요. 궁금해요. 얘들아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 몰라요. 복음은 몰라요.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아 복음은 뭐라고? 기쁜 소식.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여기 써 있어요. 자 읽어보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복. 그 이름을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말씀. 이 책은요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그런데 그 색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색깔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색깔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색깔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여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황금색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전도사님은 귀걸이도 생각나고 전도사님 결혼할 때 꼈을 때 낀 금반지도 생각나고 선생님 저는 올드 황금색 금전이 생각나요. 황금색 동전이 생각나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늘나라는 모든 집과 모든 땅과 모든 길이 이렇게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대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광희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요. 광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하늘나라 천국에 너무나 멋진 집을 지어놓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전도사님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기 원해요. 친구들하고 이런 친구들과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배웠어. 거룩하신 하나님. 지훈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기억나? 죄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 친구들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누가 죄에 대해서 전도사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죄는 뭐였지? 전도사님 힌트 줄게. 나. 아직 아니야. 이거 말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나. 사랑해 한번 해볼까? 시작. 죄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저 알아요. 기회를 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죄는 뭘까? 하나님이 아직도 죄가 있어서 맞는데 전도사님 원하는 답은 조금 틀린데 누가 한번 해줄 수 있는 사람? 미. 해보자. 시작. 죄는 나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우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네. 하준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이 잘 듣는 게. 우리 여기 보면 전도사님 그림을 그려왔어. 죄는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지금 뭐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멍청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입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입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형님이 되면 욕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어른들은 그러면
때리거나 친구인데도 덩치가 작으면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친구한테 어머 쟤 좀 봐, 쟤 옷이 너무 밉다, 우리는 예쁜 드레스 입었으니까 쟤는 같이 놀지 말자 하고 친구를 같이 놀지 않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여자친구도 봐봐, 얼굴 좀 봐보세요.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죠? 어, 새로운 친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봐봐, 예담이 왔잖아. 예담이 안녕, 인사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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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름이 예담이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지 않고 친구를 따돌리거나 친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장 큰 죄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 봐봐요. 지금 어디다가 절하고 있어? 어디다 절하고 있는 거야? 돌이야, 돌. 그치?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돌한테 절을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는 왜 이런 죄를 지을까? 전도사님 이미 설명 다 해줬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고 다 해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티커 붙인 거예요? 죄가 있어요. 어? 맞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혜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혜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슬프게 생각하셨어. 그래서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다 배웠어요. 기억나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 살고 죽였어. 죽으셨어요. 그래, 원래 어디 살고 계셨어? 예수님은 하늘나라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셨지? 기억나요? 다혜야? 애기처럼 흥애하고 태어나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살았어요. 그렇지? 그나마 이거 누구라고? 예수님. 해봐. 예수님. 어, 예수님이 우리 예담이를 위해서 예담이가 엄마만 잊지 않고 또 나쁜 생각하고 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걸어가지고.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고 무덤에 묻히고 끝났어? 아니요.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여줬어. 자, 내 손에 있는 구멍을 봐. 나 진짜 살아났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 나는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전도사님이 보여줬는데? 뭐라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나. 그림봐요. 그림 봐서요? 아닌데요. 성경책에 써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멋진 집을 만들고 계셨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담아? 예수님을. 오늘 전도사님 말씀 읽었던 거 다시 읽어줄까? 잘 들어봐. 이렇게 써있어요. 영접하는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알아요? 바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질문할 거예요.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다른 자세로 엉덩이 쑥 집어넣으세요. 허리 펴세요. 대담이도 앉으세요. 이제 앉으면 그렇지. 자, 배꼽 손하고 전도사님 보고 주은이 손 내리세요. 전도사님 이제 딱 한 가지만 질문할 거예요. 잘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아직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지금 모두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세요. 태민이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세요. 자, 지금부터 전도사님 질문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전도사님, 저는요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원해요. 나 오늘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전도사님 잘 봤어요. 이제 기도손 하세요. 기도손 바로 눈 감고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를 잘 듣고 조용한 목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전도사님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조용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사님은 누가 진심으로 기도했는지는 전도사님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 믿어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될 거야. 하나님 아들 딸은 나중에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자라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가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가르쳐 주셨더라? 전도사님이 기억나는 사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안 보여줄게. 네 가지 기억나는 거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뭐가 있었지? 첫 번째? 교회 가요. 근데 교회만 가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다 해요? 찬양.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걸 뭐라 그래? 예배 드려야 돼요. 맞았나 볼까? 이 친구 어디 가고 있어요? 교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자라기 위해서 첫째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될까? 기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세 번째는 뭐였죠? 성경책 읽는 거. 성경책 읽기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어요.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리언의 성경책 읽고 말 안 들어요. 하준이도 조금.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물도 줘야 되고요. 햇빛! 건강한 땅도 있어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돼요. 좋아요? 우리가 이 나무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매일매일 해야만 해요.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저는요 오늘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열심히 자랄 거예요. 한 친구들은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달 동안 가르쳐주신 하나님과 제와 예수님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정리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